스코어는 6대 5. 아, 이번에도 또 브릿지가 또 불편합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브릿지가 불편하게 되면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데 브릿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두껍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회전력 전달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았는데 득점도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아, 일단은 자신의 힘으로 장가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6대 6. 아, 이렇게 되면 동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장가연의 공격. 각도가 나왔습니다. 득점 성공. 좋습니다. 침착하게 칠 수 있는 공은 최대한 해결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0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맥크 넣어치기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장가연 선수가 단숨에 두 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는 9대 7. 침착하게 원맥크 넣어치기를 성공시켰고요. 현재 스코어는 9대 7. 장가연. 멀리 있는 공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18이닝 만에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는 장가연. 멀리 있는 공의 두께 선택도 아주 좋았고 회전 조절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득점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볼의 오른쪽을 치는 뒤로 돌려치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키스를 빼는 두께와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력과 임팩트 같은 것들을 정리시켰고요. 장가연 두껍게 네 들어갔습니다. 아, 길었던 두 번째 세트 장가연 선수가 이 막판에 뒤심을 발휘하면서 스코어는 11대 7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중간 휴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트 포인트 아주 깔끔하게 해결 잘해줬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김다희 선수가 초반에는 승기를 잡아가다가 장가연 선수가 김다희 선수가 약간은 주춤했을 때 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 7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장가연 선수가 공격을 준비합니다. 장가연 투쿠션으로 지금 득점이 됐나요? 아, 지금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쓰리쿠션으로 득점이 됐군요. 아, 장가연 선수가 세 번째 세트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네, 득점이 됐네요. 지금은 뭐 옆돌리기를 직접 쳤는지도 살짝은 궁금합니다. 장가연 선수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비껴치기.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장가연 선수가 좋은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파워풀한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비껴치기를 맞춰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김다희.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장가연.
장가연의 공격. 또가 끝까지.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확실히 2세트를 가져오고 나서는 조금 지금 안정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스트로크도 조금 더 아까보다는 임팩트의 세기 조절이 부드러워졌고 안정감을 조금씩 찾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하노이 현지의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는 장가연. 원메이크 넣어치기. 일목적구가 도망갔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이제 행운까지 따르고 있는 장가연 선수. 일목적구와 이목적구를 쳐내면서 여기서 이목적구가 도망을 갔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맞춰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코어가 5대 0이 됐습니다. 장가연 반대편으로 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장가연 선수가 돌변했습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저희가 김다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좀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넣어치기.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장가연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단숨에 6득점에 성공하는 장가연. 이렇게 되면 하이런인데요. 옆돌리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일목적구가 쿠션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리시켜놨고요. 예민한 두께. 마지막 각도가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스코어 9대 2를 만들었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분리각 잘 만들어냈고요. 득점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 초반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9대 2. 비껴치기. 단. 장 그리고 네, 좋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3세트는 2세트 때 너무 오래 쳐서 미안하다라는 팬들에게 조금 보답을 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2세트에는 18이닝까지 가는 조금은 지루한 경기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세트 4이닝 만에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타임아웃 한번 쓰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뒤돌리기 대회전을 치기에는 일목적구와 수구와의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키스의 위험이 좀 많습니다. 얇은 두께를 조금 두껍게 치면 일목적구는 이목적구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키스는 잘 빠졌는데 라인도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 코너 쪽 들어 갑니다. 갑니다. 장가연 선수 대단하네요. 갑자기 변했어요. 저 미소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장가연 선수가 세 번째 세트를 4이닝 만에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11대 2. 정말 엄청난 경기력, 폭발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 미소가 나 원래 이렇게 잘 친 사람이야 라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장가연 선수가 두 세트와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를 모두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2대 1이 됐습니다. 이제 김다희 선수가 불편한 자세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앞돌리기 퍼쿠션 형태. 김다희. 네, 좋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다희 선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세트를 꼭 가져가야만 합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준우승에 올랐던 김다희.
2번 공격. 네. 들어갑니다. 이번 4세트가 시작되고 나서는 김다인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듯한 느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초반에 이 기세를 잡아가고 있는 김다희. 이제 김다희 선수의 공격. 아 키스가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 들어가네요.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된 것도 된 건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키스 타이밍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행운의 득점이 됐고 다음 배치가 너무나 좋게 섰습니다. 이제 코너 쪽으로 갑니다. 득점이 되면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배치였고요.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다희. 장가연 부드럽게 옆돌리기 천천히 각도 좁혀오죠. 코너 쪽 들어갑니다. 3이닝 공타 행진을 멈추고 득점에 성공하는 장가연. 스코어는 4대1. 이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빠질 곳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아 이제 장가연 선수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에서 4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던 장가연 선수. 출발. 키스 잘 피했고요. 코너 쪽으로 갑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칫하면 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장가연 선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었던 샷이었습니다. 키스 타이밍이 아주 잘 제거가 됐고요. 득점이 됨과 동시에 포지션 플레이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 단숨에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가연 선수는 이번에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4. 대공이 먼저 빠져야 되는데 네, 됐고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장가연 선수가 이렇게 네 번째 세트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얇은 두께 치면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게 설계 아주 잘 됐고요. 득점까지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4가 됐습니다. 김다희 두껍게 꺾어놨고요. 이거 아주 좋은데요. 코너 쪽 들어갑니다. 방금 공은 굉장히 내용 있고 아주 좋았던 공격이었습니다. 김다희 선수가 곧바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코어는 5대5. 조금이라도 얇게 맞으면 키스가 날 수 있었던 각인데 이렇게 두껍게 쳐내면서 공을 꺾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김다희 선수가 아주 잘 해결해냈습니다. 두께 김다희 그대로 아쉽습니다. 옆을 바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미묘하게 안 맞네요. 이번 배치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다소 조금 어려운 배치를 받긴 했는데 장가연 선수는 뱅크샷의 방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불편한 자세. 뱅크샷 시도합니다. 장가연. 아 이거를. 오. 아하. 사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투뱅크샷이었는데. 그렇죠. 오 장가연 선수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근접치를 만들어낼 줄은 잘 몰랐어요. 거의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맞아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냈습니다.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를 꼭 가져와야만 하는 김다희. 아, 이건 키스가 났는데. 키스가 난 방향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여기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쉽게 행운의 득점은 나오지 못했어요. 아, 이렇게 빗나가네요. 장가연 앞돌리기 대회전 코너 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 아 들어가나요? 아 이렇게 빠지네요. 저틈 사이로 짧게 길게 또 진행이 됐네요. 참 장가연 선수도 살짝 미소를 보였습니다. 비껴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가연 코너 쪽 키스는 뺐고 그리고 각도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길었던 공타 행진을 깨고 장가연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일목적거를 두껍게 쳐내면서 이목적과의 키스는 제거했는데 여기서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키스가 또 빠져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대회전도 키스가 빠져줬습니다. 이제 코너 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시원한 스트로크로 일단은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세트를 장가연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은 16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각도가 들어가나요? 길어졌어요. 아 이런 거 참 아쉬운데요. 이제 스코어는 7-5. 장가연 선수가 두 점 앞서 나갑니다. 두 선수 다 당구가 잘 될 때는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지금처럼 안 될 때의 모습이 조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점이 높아야 당구의 실력이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하. 당구가 되지 않을 때의 에버리지조차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 김다희가 길었던 공타 행진을 깨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따라가는 김다희. 이제 스코어는 7-6. 이제 김다희의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 이제 코너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질 네, 곳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아, 이렇게 스코어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그 긴장감을 이겨내야만 16강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장가연. 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도 18이닝까지 갔었는데 어느덧 네 번째 세트도 18이닝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 비껴치기 풀이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8-7. 장가연 선수에게 어느 정도 조금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요. 얇게만 쳐내면 좋을 것 같은 옆돌리기가 섰습니다. 얇은 두께에 최대한의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8-7.
얇게 공략했습니다. 얇게 잘 쳐냈고요. 단에 맞고 각도가 네 좋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9대7. 두 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옆돌리기를 길게 선택을 했다면 두꺼운 두께를 선택할 거면 아예 두꺼워야 하고요. 일목적구 처리가 중요합니다. 장단장으로 키스를 빼는 두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 마지막 코너 쪽 각도가 득점 됐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 이제 득점에 성공하게 되면은 장가연 선수가 16강에 진출합니다. 이제 오늘 길었던 경기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빨간 공의 화면상의 왼쪽 좁은 공간을 치면서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횡단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화면상의 오른쪽을 치면 마찬가지로 옆돌리기인데 각도가 조금 불편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에 맞고 길어지기 너무 쉬운 각도였죠. 아하. 이제 스코어는 10대7. 김다희 선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김다희 선수는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합니다. 김다희! 아, 이것도 밀려나가네요. 아,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큰 답이 없습니다. 뭐 좀 더 집중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차라리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입니다. 장가연 횡단샷 그대로 네. 들어갑니다. 아, 길었던 경기 장가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4세트 21이닝 접전 끝에 장가연 선수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2세트와 4세트 정말 길었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길었죠. 그 두 세트를 장가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장가연 선수가 16강에 진출합니다.